예, 2016 봄 카오스 강연 뇌가 부는 뇌 제5강부터 8강까지 사회를 맡게 된 김철훈입니다. 예, 오늘도 이 강관을 이렇게 꽉 메워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보시는 것과 같이 사실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 사회자는 아니지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카오스 재단에서 마련해 주신 과학 강연의 보탬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는데요. 첫째는 저는 올해 그 한국 뇌신경과학회에서 임원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뇌신경과학회는 우리나라 뇌과학자들이 모이시는 가장 큰 학회 중에 하나이고요. 지난 3강 때 기억찾기를 강의해 주신 강봉균 교수님께서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또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강연의 여러 강연자들 또 패널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 학회에 소속 회원들이십니다. 저희 이제 과학자들은 국민들로부터 너무 많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학 과학 대중화에 대한 노력을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 전문가 집단에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저는 사회자로서 역할로서 그런 소임을 감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연을 해주실 연자분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오늘 연자분은 서울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강웅구 교수님이십니다. 강웅구 교수님은 정신과, 신경정신과 의사시고요.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중독이라든가 다양한 연구 활동을 겸하고 계십니다. 예, 제가 교수님을 무대로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교수님께서 처음에 저희한테 주신 시놉시스를 보고 사실 조금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교수님을 예전에 알고 있기로는 여러 가지 뭐 가설을 검증하는 실험 연구를 하신다든가, 예를 들면 약을 주고 반응을 본다든가, 전기작을 준다든가 이런 실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는데요. 오늘 주신 시놉시스에 보면 이런 화학적 반응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부족하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연구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약간 전향이 있으신 건가요? 뭐 이 분야는 사실 제가 연구를 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환자를 보면서 그 뭐 정신과 의사로서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이 병을 인식하는 것과 사람을 인식하는 것과 다르다, 뭐 그 정도의 입장 변화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아직 쥐를 잡는 실험 같은 걸 조금은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저희 강웅 교수님의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 오늘 강의의 제목은 자아의 탄생, 나를 성찰하는 나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의식에 대한 겁니다. 바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강의는 의식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의식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의식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의식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고, 뭐 이런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 전공으로 돌아가서 이 정신질환 중에서 의식과 관계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의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제가 전공하고 있는 의학에서도 의식은 굉장히 큰 주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철학이라든지 뭐 심리학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용어로서 의식이라는 개념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의식은 그 분야에 따라 적용하는 분야에 따라서 그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임상의학에서는 의식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그 어떤 자극에 대해서 어떤 만큼의 그 목적적인 한목적적인 의도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양적인 개념, 그거가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많다 적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거는 뇌가 어떤 반응을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가 될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출발한 그 인간의 행동 과학을 비헤비어리즘, 행동주의라고 그럽니다. 오로지 그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알 수 있는 것은 자극에 대한 반응뿐이다,
나머지 사람 마음에서 어떤 게 일어나고 하는 거 우리는 모른다 하는 게 이제 이 행동주의적인 관점이고 임상의학적인 관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넓은 의미로 쓰는 일반적인 의미로 쓰는 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나의 주관적인 체험, 내가 지금 느끼는 바, 뭐 그런 거가 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양적으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마음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러면은 나의 마음, 내가 느끼는 바 이런 거가 이런 거를 과학에서 이런 걸 다뤄줄 수 있겠느냐 하는 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원주의가 일어나서 일부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식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나는 마음은 모른다, 행동만 한다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이쪽이 훨씬 넓은 의미에 속하는 거고 이쪽은 그 중에서의 일부만을 접근 가능한 일부만을 떼어서 보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식에 대해서 철학의 주제라고 그랬는데 의식에 대해서 가장 그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철학의 분야를 현상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드문 투서리라는 사람이 이 창시를 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철학자가 아니고 임상의사, 정신과의사인데 제가 현상학을 알게 된 거는 정신의학을 통해서 제가 환자를 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는 환자의 마음, 환자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체험하는가 그런 거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관심을 갖게 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현상학적인 입장에서 정신질환을 보는 그 현상학적인 정신의학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상학적인 철학의 현상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근데 현상학에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주관성에 대한 나의 주관성이란 것, 나라는 느낌, 그거를 어떻게 해서 학문으로 정립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 세계 속에서 임베드 돼갖고서 존재하는 내가 있고 그 나에 대해서 어떤 현상학적인 방법론을 통해 갖고서 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성찰을 해서 정체를 알아내고 그러면서 그 방법을 내가 마주대하고 있는 타인에게 적용을 함으로써 타인의 마음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하는 그거가 그 현상학적인 방법론의 개요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환자들한테도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그럼 무의식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행동주의에서는 무의식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행동이 있고 없고 이상의 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요. 하지만 무의식이라는 현상도 물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만 무의식이라는 거가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임상의학에서 양적으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는 그 임상의학에서 무의식이라는 것은 의식이 양적으로 감소된 상태, 그러니까 우리 혼수 상태, 코마 그런 상태를 그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혼수가 얼만큼 심한가, 무의식이 얼만큼 심한가는 이 글래스고 혼수 척도 같은 이런 그 의학적인 방법으로 측정을 해서 점수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심리학이나 인지과학이나 이런 데서는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인지됨, 내가 아는 것, 어웨어한다 그러죠. 아는 것 없이 일어나는 뇌 정보 처리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느냐 없느냐,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 제 강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의식적인 존재고 의식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행동을 하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뇌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우리 뇌가 동작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디폴트 모드는 무의식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는 얘기가 나중에 나오게 되죠. 무의식에 대해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지금부터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가 그 정신분석을 만든 사람이죠. 근데 정신분석은 요새는 무슨 뭐 인문학적인 개념하고 혼합이 되고 뭐 그래갖고서 그 자연과학이 아닌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프로이트의 출발점은 좀 자연과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의사 출신입니다. 정신과에서 출신이죠. 그런데 프로이트가 왜 정신분석을 왜 창시를 했느냐 그 배경에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무심코 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 이거가 우연이 아니리라 하는 게 프로이트의 생각입니다. 무심코 하는 그런 일을 실수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어떤 임과율을 따르는 것이다. 심리적인 결정론, 사이킥 디터미니즘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너 왜 이런 일을 했어? 내가 너 왜 이런 실수를 했어? 물어보면 자기는 몰라. 나는 이렇게 의도한 바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그거는 이 행위의 원인이 되는 심리적인 상태를 그 행위를 하는 당사자 스스로가 잘 모른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프로이트가 얘기한 무의식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정신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무의식의 정체를 확인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거를 통해서 이런 거를 없앨 수 있다. 그럼으로써 환자의 병이 치료된다 하는 거가 프로이트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류의 무의식은 분명히 부정을 할 수는 없지만 일부 자연과학에서는 그런 게 정말 있는 거야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무의식이 있다는 증거는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프로이트류의 그런 그 역동심리학적인 무의식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 징크스라든지 뭐 그런 현상입니다. 징크스라는 게 뭡니까? 나는 의식적으로 분명히 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행동을 하는 동인, 내 행동을 일으키는 그 결정론적인 원인은 딴 데 있는데 나 스스로는 전혀 그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보다 조금 더 그 검증 가능한 그런 증거는 바로 최면 현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최면 후 피암시성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면이라는 거는 뒤에도 좀 나올 텐데 우리의 의식 상태가 좀 바뀐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의식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의식하고 있는 대상 세계가 통상적인 대상 세계가 아니라 평소에는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대상 세계를 인지하게 되는 그 상태가 이제 최면 상태거든요. 근데 이 최면 상태에서 이 사람이 어떤 지시를 받습니다. 당신은 최면이 끝나고 나면은 뭐 테이블을 한 바퀴 돌은 다음에 저 문 쪽으로 와서 문을 두드릴 것이다. 두드리십시오. 뭐 그런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서 최면이 깨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은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근데 따라서 하면은 그 명령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한테 최면이 깬 사람한테 원래의 자아로 돌아온 사람한테 당신 왜 이런 행동을 했어? 하고 물어보면은 이 사람은 나름대로 아 이러 해갖고서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본인은 그거를 실제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객관적이고 냉랭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리라는 거를 그 이전에 이미 지시를 받았었다는 얘기죠. 그게 실제 원인인 거죠. 근데 본인은 그 원인이 되는 그 심리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을 못하고 단지 다른 걸 생각을 해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분명히 무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식이라는 것도 있고 무의식이라는 것도 우리가 있다고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의식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의학적인 의식,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의식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척도를 통해서 측정을 합니다. 환자한테 말을 걸어보고 통증 자극을 줘갖고서 눈을 뜨는지 말을 하는지 뭐 이 통증을 주었을 때 통증 준 쪽으로 팔을 이렇게 움직여서 치우는지 뭐 이런 행동 여부를 보고서 점수를 매기는 게 바로 의식을 양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의식은 아니죠.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로 의식을 측정하는 거는 이 튜링 테스트라는 겁니다. 이 인공지능에 상당히 유명한 얘기고 아마 여기서 최근에 많이 나왔으니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왓슨이라는 뭐 컴퓨터가 사람과 동일한 대답을 한다. 그래서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 하는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그 튜링 테스트입니다. 알란 튜링은 저기 2차 대전 때 그 독일군 암호를 해독한 그 컴퓨터 공학자죠. 네. 인간의 사고 반응과 구별할 수 없다면 그 시스템은 사고하는 것입니다. 이 사고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개념을 의도적으로 조작을 해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있다는 거에 전제가 의식을 전제로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건 사고를 한다, 즉 의식이 있는 존재다라는 거가 되는 거였습니다. 이 튜링 테스트가 아주 이상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이런 예를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친구입니다. 이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3PO라는 애인데 얘는 로봇 기계입니다. 근데 얘가 그 사람하고 스카이워크하고 얘기하고 하는 걸 보면은 이거죠. 인간의 반응과 전혀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타워즈를 보는 모든 관객들은 3PO를 사람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의식이 있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튜링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한 애죠. 물론 우리 사람한테는
자기가 마주하는 대상이 의식을 갖고 있다고 의인화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이 의인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다른 내가 마주하는 다른 세상도 나와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을 거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전제가 되는 거죠. 그게 현상학에서 얘기하는 소위 상호주관성이라는 거고 내가 다른 사람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기저가 되는 겁니다. 의인화하려는 경향인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일상생활뿐만이 아니고 우리 냉랭한 자연과학자들도 그렇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면역학을 하는 사람이 백혈구가 그 적을 인지하면 접근해서 뭐 잡아먹는다. 뭐 그런 표현을 의학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이죠. 근데 백혈구라는 거는 의식이 있는 존재도 아니고 단지 자극에 따라서 움직이는 세포인데 그 세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의인화해 갖고서 이해하는 거가 가장 쉽게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연스러운 경향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그럴까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바로 존 서리라는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 차이니즈 룸, 중국론이라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의식이 없이도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차이니즈 룸인가 하면은 이 사람 이 시스템이 이 기계가 한자를 이해하는가를 보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전통적인 튜링 테스트라면은 한자를 집어넣어줬을 때 그거에 대한 의미가 답으로 나오면은 아 이건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썰이 얘기하는 거는 저기 한자와 그 의미에 대한 무슨 표가 기다른 표가 있으면은 그 표만 참조를 하면은 아무런 이해와 생각이 없이도 답을 낼 수 있다. 따라서 사람과 비슷한 반응을 한다고 이거를 의식이 있는 거라고 우리가 간주할 수 없다 하는 게 썰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의식이 있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할 것인가? 고차원적인 의식. 그거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라는 거가 바로 현상학입니다. 아까 얘기한 그 상호주관성. 내가 의식을 갖고 있는 나라는 존재를 성찰을 해보고 그거에 해당하는 것을 상대방에서 찾을 수 있으면 쟤도 의식을 가진 존재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냉랭한 자연과학적 방법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연과학자들이 의식이라는 문제를 과학적으로 다룰 수 없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